37번은 일단 제 질문이 처음에 보면은 for his time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for가 보통 for 이 단어가 교환의 의미거든. 그래서 비교하는 의미도 돼. 그래서 for his time 하면 그 시대에 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문명이 존재하던 그 시대에 비해선 그 그리스 문명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되어 있던 그런 사회다. 그 시대에 비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figure out이 뜻이 뭐 이해하다, 그지? 뭐 이런 뜻 아니야? 이해하다, 해결하다 뭐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인들은 수학이나 또 기하학이나 뭐 calculus, 뭐 미적분까지는 아니라도 뭐 그런 거겠지. 어쨌든 그런 것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before, long before calculators were available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계산기가 나오기 이미 훨씬 전에 이런 게 가능했다는 거지. 그리고 centuries before, 그다음 telescopes were invented 이렇게 해서 역시 꾸며주는 이렇게 끊어지는 건데, 망원경이 발명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그들은 제시를 했던 거지. 그지? 뭐라고 얘기를 했던 거냐? 우리 지구가 로테이트란 단어가 로테이트하고 여기 보면 리볼브가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거 두 개를 구별해야 되겠지? 로테이트는 자전. 전치사도 on을 썼지, on. on은 axis.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전을 하고, 뒤에 거는 이제 태양 주변을 도는 거니까 around를 썼지. 그래서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한다. 그러니까 자전과 공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미 고대 그리스인들이 다 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다음 A번은 그러나 그들은 아직 원시 부족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야. 왜냐면 여기 이제 어가 붙어 있으면은 people인데 어가 붙어 있잖아. 그럼 부족이나 민족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원시 부족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다음 B번으로 넘어가면 B번에 보면 those questions가 나와요. 그지? 그래서 신화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준다. 이 문장 앞에는 질문이 나와 있어야 될 거고, 제시문에는 질문 없고, 바로 A의 질문들이 여러 개 나와 있지. 그래서 10번이 일단 먼저 나오는 거였지. 왜냐면 여기 이 부분이 있으니까. 그지? 여기 이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이러한 어떤 수학 과학적 발전과 함께 이 부분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제시문에 나와 있던 수학 과학이 발달했잖아. 그지? 이런 것과 함께 그리스인들은 또 뭐도 만들었냐? 그러니까 수학과만 발달한 게 아니라 초창기에 some of the early dramatic plays니까 이런 문학 쪽 있지, 그지?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도 같이 발달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드라마 형식의 plays, 극이라든가 poetry, 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냈다는 거지. 그다음에 In a word, 한 다음에 ruled by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면 될 거고, 룰이 지배하다라는 뜻인 거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강력한 군주와, 그 다음 bloodthirsty니까, 그지? 피에 목마른 이런 뜻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호전적인,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어쨌든 이런 피에 목마른 전사들, 무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요런, 그러니까 힘으로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인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또 만들어냈어? 오늘날 우리가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끄집어낸 거지. 그지? 이래가지고 발달된 모습을 쭉 얘기를 하고 나서 그걸 전환하는 게 A번 아니야?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수학과학도 발달하고 초창기 형식의 문화나, 그지? 예술 이런 것도 발달했지만 그래도 아직 원시인들은 원시인들이다. 그래서 아직도 there were many aspects of the world 안에 세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고, aspects가 측면, 양상, 모습 아니야? 그지? 그리고 지금 보면 aspect가 선행사고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대디아를 보면 that they didn't understand 하고 목적어가 없지. 그렇지?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란 걸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잘 이해 못했던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 들도 꽤 많이 있었다는 거지. 그지? 선행사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 그래서 they had big questions. 그들은 큰 질문거리가 좀 있었다는 거야. Like는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왜 여기 와 있는가? Why are we here? 어떤 존재론적 질문을 좀 던진다든가. 또 왜 주변의 그 화산에서 연기가 나올까? 뭐 이와 같은 질문들을 좀 했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어디서 구했냐? 신화에서 구했다는 거지. 신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을 하더라. 그지? 그리고 대의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신화일 거 아니야? 주어니까? 암문장 주어를 가리키는 거잖아. 신화라고 하는 건 일종의 교육 도구였으며. 그 다음에 문장 이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분사문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from to 보이지.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또 했던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자, 그들은 또한, morality 하면은 도덕성이지. 도덕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서 대의가 역시 신화야, 신화. 신화는 역시 도덕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왜 착한 놈잘 되고 나쁜 놈안 되고 이런 거. 그런 걸또 가르쳤고, 또 conveyed 하면 전달하다 아니야?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the complexity of life. 인생의 어떤 복잡한 모습, 복잡한 면, 이런 거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진실을 또 전달해줬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인들은 right and wrong이지. 옳고 그름. 그지?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분별력.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가 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문화 예술도 발달했고, 근데 윤리적 측면은 뭐가 그런 역할을 담당했어? 윤리 측면은 신화다. 그런 어떤 윤리적인 측면은 또 그지? 윤리나 교육이나 이런 쪽은 또그 역할을 또 해줬다. 뭐 이런 글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8번. 자, 주어진 문장을 보면 이게 이제 푸시라는 단어가 참 많이 써. 푸 쓰고 인투 쓴 다음에 프랙티스. 이제 프랙티스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푸시 노타라는 뜻인데 의미를 좀 확대해서 문맥에 맞게 해석하면 돼. 그럼 put into practice 하면 실행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이 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지. 그 다음 to achieve your goal.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 그지?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 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해버리면 하고 끊어지지. 그지? 끊어지고. 요거 이제 여기서 끊는 걸 어떻게 하냐. 뒤에 쉼표가 계속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가 되려면은 disappear이 동사거든. 그지? 그럼 앞에 게 주어가 돼야 되는데, 명사구를 어디서 끊어야 될 텐데, 여기 end가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나열할 때 A번, B번, 그 다음 and C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네가 주어 아니야. 이렇게 봐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어떤 계획을 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행복감이라든가 흥분, 흥미라든가 또 많은 연료가, 뭐지? 에너지가, 에너지라고 했을까?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첫 문장을 보면 그래.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되게 excited 하다는 거야.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저 올해가 이제 벌써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좀 있으면 치르고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이고, 그렇지? 벌써 가을이고. 올해 들어왔을 때 이제 눈에 고등학교 처음 올라오고 신년 계획, 올해의 목표 이런 거 세웠었어? 생각나는 거 있어? 선생님의 올해의 목표는 금연이었는데 진작 실패하고 어쨌든 계획을 세울 때는 아주 excited 하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in this stage 이 단계에선 그지? 이 단계에선 우리는 상상하는 거지. 그죠? 우리들 자신이 몸하고 있는 걸.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건 imagine이라는 동사였잖아. 이거는 목적어가 동명사야. dancing이 목적어야. 그러면 ourselves는 의미상조로 해석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춤추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이거 지각동사처럼 해석하면 안 돼. 오케이? 아, 해석은 비슷한데 구문상 지각동사처럼 돼 있는 건 아니라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victorious니까 아주 의기양양하게 승리한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계획 단계에서 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이래가지고 굉장히 승리한 것처럼 말이야. 춤추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지. On the top of the mountain. 그산 정상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겠지. 그지? 아, 그리고 뒤에 분사구문이니까 그냥 연결해서 순서대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feeling successful. 마치 성공한 듯한 느낌도 들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행복한 느낌도 들고. 처음 계획을 세울 땐 그렇다라는 거지. 그런데 계획을 실행을 해보면, 이제 아까 제시문.
계획을 실행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야, 갑자기. 그렇지? 계획 세울 때 그런 느낌들이 다 사라져 버린대. 그리고 이번 다음에 이유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왜 그런지. 그렇지? 요거는 이제 동격으로 표현을 했는데, 동격이라고 봐야 되겠지? The road to your goal. 여러분의 목표로 가는 그 길. 즉, 다시 말하면,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계획의 실행. 그러니까, the road랑 implementation이 동격으로 가야 되지 않나? 맞지? 그래야 쉼표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나열한, 명사 두개 그냥 나열하지 않잖아. 오케이? 명사 두개 나열하면 end를 없어줘야지. The road and the 이렇게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리고 동사도 because 다음에 is고 응? 그럼 동격으로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로 가는 그길 그리고 그 계획의 실행이 그 계획만큼 뭐 하지 못해. appealing 매력 있지 못하다는 거지. 응? 응. 그래서 you can easily lose motivation. 쉽게 뭘 잃어버려? 동기를 잃어버리는 거야. 동기부여를 잃어버리는 거지. When you face가 직면하다지? The plain, 평범한 reality, 현실에 직면하는. 그래서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어떤 그런 평범한 현실들, 일반적인 현실들, 이런 거에 부딪히면 금방 동기부여가 깨진다. 그치? 난관에 부딪히면 금방 꺾여버린다. 왜냐면 그 성공으로 가는 길, the road is, 그 길은, 이게 is paved with니까 뭐뭐로 포장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첫 번째 동사고, 민준아, 다리가 왜 그래? 아, 그래? 좀 있으니까. 아, 공부하고 있다가 저기 하던데. 자, 그래서 그 길은 그 그레이스턴스, 그지? 뭐돌 같은 걸로 포장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는 거야. 응? 포장돼 있는 돌이 그냥 울퉁불퉁한 이런 돌 같은 거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offers가 두 번째 동사야. 제공하다 아니야? 그지? 일단 길도 험난하고 또 offers가 제공하던데, less intense emotion, 덜 강력한 감정을 준다는 거지. 여기 보면은 emotions랑 대비되는 게 도우즈 아니야? 도우즈 뒤에서 당연히 꾸미겠지 이렇게. Those imagine at the beginning이지.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 상상했던 그 감정, 그런 감정의 그 강력함, 어? 그 강력함이 훨씬 그려진다는 거야. 어? 했던 얘기 또 하면 그렇다는 거지. 아무리 저기 강연을 잘하고 강의를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있잖아. 한몇 개월 수업 들으면 똑같아. 그래. 그렇게 못해. 계속 감동을 줄 수는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근데 드물지.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 이렇게 될 수는 없어. 이건 뭐 어차피 준비하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교회 있잖아. 목사님 설교 이런 거.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1년 정도 다니면 똑같아, 얘가. 했던 얘기, 다 들어봤던 얘기. 그래서 감흥이, 초반에 그 감흥이 잘안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자,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본인이 공부를 하고, 깨달은 것도 다시 전달하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여하튼 그래서 지금 성공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길이 이미 저 기질이 포장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초반에 생각했던 그런 강력한 감정도 전달이 잘안 된단 말이지. 그렇지? 자, 그러나, however,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이제 목표에 도달했다 쳐. When you reach the end야. 그 목표에 도달했어. 그리고 나서, and look back at the road지. 그 길을 한번 다시 돌아봐.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본단 말이야. 그러면 쉼표 이렇게 딱 잘라내고, 이렇게. 왼부터 여기까지. 그렇지? 그러면 그때서야 you will realize.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야. 됐지? 그리고 뒤에 거는 감탄문 구조로 봐도 되고, 간접의문 구조로 봐도 되지. How much more valuable, 그다음 colorful and meaningful it is. 그것이, 그지? 그것이 얼마나 더 가치 있고, 다채로우며,
의미가 있는지. 그지? 그 다음에, 되는 moment보다 아니야?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그것이 in the moment. 그 순간 그럴 거다라고.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이럴 거다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은 그 목표가, 응? 그 목적지가 가보니까 훨씬 더 이렇더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목표에 도달하면 이걸 느낄 수가 있을 거다. 처음 계획 단계에서 엄청난 흥분이 실행 과정에서 쭉 가라앉아 버리지만, 그지? 어쨌든 그걸 헤쳐나가서 결국 달성을 하면 그때의 감흥이라고 하는 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어떤, 뭔가를 준다라는 그런 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다음, 39번. 요거는 이제 제시문이, 정답이 4번이었으니까, 4번 문장 보면 돼. 칼디. 자, 칼디가 자신이 관찰한 바를 리포트가 보고하는 거거든. The local monastery. 현지의, 로컬은 지방의 혹은 현지의, 현지의 어떤 수도원에 보고를 했단 말이지. 그랬을 때, the abbot. 그 수도원장은, abbot 밑에 단어 적혀있지. 수도원장이 처음으로 to 부정사 한 사람이다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to 부정사에서 보니까 to brew and note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뭘 했어? 커피를, 응? 그렇지, 끓인 거야. brew 하니까. a pot of coffee? 그지? 커피를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끓인 다음에 and notice flavor 그 맛에 주목을 했던 사람인 거지. 그 맛과, 맛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더, alerting effect, 각성 효과라고 그러지. alert 하면, 주의를 주다, 응? 경계하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보통 커피 애들 마시는 이유가 뭐야? 잠안 자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공부할 때, 그래가지고 커피 막 마시고 그런단 말이지. 응? 그래가지고, 보면 되게 살이 많이 찌는 애들도 있어, 학교 다닐 때.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입시생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마시고. 커피가 그게 살 많이 찌거든. 아, 그냥 커피 말고, 그, 믹스 커피. 어?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 그지? 어쨌든 요 사람이 최초의 그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커피를 끓여갖고, 그 맛과 각성 효과에 주목했던 그런 최초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지.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읽어보면, 자, 비록 인류가 커피를 마신 지가 full centuries니까 몇백 년이 됐죠. 그런데 it is not just not clear, it은 가조, where 이하가 진조. 근데 where 이하가 간접의문 두 개인데 이게 or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or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도 돼.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where coffee originated, 커피가 어디서 나왔을까? 두 번째는 who first discovered it, 처음에 커피를 발견한 사람은 누군가?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가조, 진조, 부분이야. 진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간접 의문 두 개야. 근데 5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단수 취급하는 거 맞지? 5월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주어를 어디에 맞춰? 뒤에 거에다 맞추는 거야. A or B 하면 B에다 주어를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who first discovered it? 이게 주어가 되는 거지. 거기다 맞춰주는 거지. 이게 만약에 이 자리에 가 있다라고 치면. 오케이? 여하튼, 커피를 마신 지가 수백 년이지만 커피가 어디에서 기원했고 누가 처음 발견했고 이런 거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런데 the predominant reason, 지배적인 dominant가 지배적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거기다 pre가 붙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전부터 혹은 더 먼저 지배적인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어떤 지배적인 전설에선 다음과 같이 얘기하더라. 요 표현이 좀 문법상 좀잘 이해가 안갈수 있는데 요거 설명 잠깐 할게. 잘 봐봐요. 더 레전드 자리에다가 다른 거 써도 돼. 루머 같은 거참 많이 쓰지. 그래가지고 소문에 따르면 이렇다더라 할때 동사가 저 주어가 단수니까 has 쓰고 대절을 얘네가 못 쓰거든. 대절을 쓰고 싶어. 뭐뭐라고 하다 이렇게 대절을 쓰고 싶은데 못 쓰니까 어? 이거 대신 감옥적어 뭘 써? it을 이 자리에 쓰는 거야. 삼형식 문장이야. 그래서 해석은 소문은 뭐뭐다 또는 전설에 따르면 뭐뭐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지금 요 예문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The predominant legend has it that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거지. 이해가지? 자,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데디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죠? 너네 고트 알지? 고트 염소. 거기 헐드가 고트 헐드니까. 너네 양치기는 들어봤는데 염소치기는 못 들어봤지. 소치기 이렇게 안 부르지. 그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염소치기야. 염소치기. 목동이야. 목동. 알았지? 그러니까 염소 기르는 목동이 얘가 에티오피아의 하일랜드 고원지대에서 커피를 발견을 한겨. 전설에 따르면. 물론 이 전설의 날짜 자체는 다양하게 있대. 그래서 그 날짜는 이게 BC 900년이다, 뭐 AD 300이다, AD 800이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야. 어쨌든 regardless of는 표현을 외워야 되고, 뭐뭐에 관계없이. 그치? 그래서 실제 날짜가 어찌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it은 가주어, 데디아가 진주어. 데디아라고 하는 것 같더라. 그 목동 칼디가, 목동인데 목동 칼디가 데디아를 노티스트, 주목을 했던 거지. 뭐냐면 자기가 그 기르던 이 염소들이, 그지? 얘네들이 어때요? 밤에 잠을 못 자요. After eating berries, 어떤 열매를 먹고 나서, 그지? 근데 이 열매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봐봐. From 다음에 what 이렇게 요거 관계되면서 왔어서 나중에 이게 뭐로 알려지게 되는 열매야? 커피나무, 커피나무로 알려지게 되는. 그 열매란 말이지. 거기서 나온 열매를 먹고 나서 얘가 잠을 못 자는 거야. 요거를 발견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누구한테 알렸어? 칼디. 칼디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칼디가 이거를 자기가 관찰한 바를, 응? 자기 사는 지역의 수도원에다가 알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한번 자기가 끓여서 한번 맛을 본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진짜 각성 효과가 있더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4번 다음 문장에 그런 words of the awakening effects and the pleasant taste of this new beverage 이래가지고 뭐 한 단어로 치면 world 이 단어가 주어겠지. 소문이 이렇게 되겠지. 얘가 주어일 테고 동사는 spread 이게 동사겠지. 그래서 이 새로운 음료수 of this new beverage 이 새로운 음료 커피의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야? 각성 효과. 두 번째는 기분 좋은 맛, pleasant taste. 이 두 가지에 대한 소문이 곧 spread beyond라는 단어가 뭐를 넘어서는 거 아니야? 수도원을 넘어서 퍼지게 된 거죠. 네. 물론 이런 칼디의 이야기는 fact라기보단 뭐에 가까워? fable, 우화, 민담, 이런 거지. 이야기에 그냥 가깝지. 지어낸 얘기에 가깝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최소한 일부 역사 증거에선 indicates. 데디아를 제시하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는 거야. 커피가 실제로 어떻다? 이거 did originate니까 강조하는 표현 아니야? 동사 강조한 표현. 커피가 실제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서 기원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역사적 증거도 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피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다음 40번. 맨 뒤에 3개짜리는 안 한다. 알았지? 맨 뒤에 3개짜리는 이야기책을 너네가 읽어보고 우리 저기까지만 할 거야. 사실 2번까지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if you want to modify people's behavior, modify가 뜻이 고치다, 개조하다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자, 그럴 때 is it better 하고 이게 역시 가주어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 to highlight가 진주어야 그지? 그랬을 때 바꿨을 때의 장점을 강조하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 안 바꿨을 때의 대가나 비용을 강조하는 게 더 나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느 게 더 낫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누군가의 행동을 바꾸고 싶은데 너 이거 바꾸면 너 이렇게 돼야. 그래가지고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너 안 바꾸면 이씨 너 이렇게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이해가지? 피터 살로베이라고 이 사람이 뭘 창시한 사람이래? One of the originators of the concept. 유명한 개념 아니야? Emotional intelligence. 응? 그지? 감성지능. 그죠? 감성지수 이런 거. EQ란 말 들어봤지?
이런 개념을 창시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에 따르면, 그죠? 이 사람에 따르면,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앞에 있던 그것이야, 이거. 어느 게 나을까? 응? 어느 쪽이 더 나을까 하는 문제는 뭐에 달려있다? 웨더리아에 달려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지. Depends on의 목적어가 웨더리아, 간접의 문인지. 됐지? 자, 다음. 웨더 안에 거 보니까 perceive, 이게 목적어, as 이하가 목적고. 그러니까 그 새로운 행동을 사람들이 인식할 때 안전하다라고 인식하는가, 혹은 risky, 위험하다고 인식하는가에 따라 어떤 방법이 더 효과가 있냐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렇지? 만약에 일단 사람들이 그 바꾸고자 하는 어떤 행동이 safe, 안전하다라고 느끼잖아? 그러면 그때는 어떤 게 효과가 있냐면 emphasize, 뭘 강조해야 되는데, 좋은 거, 좋은 거. 그들이 만약에 if they do it, that will happen if they do it. 그들이 그걸 했을 때, 즉 뭔가를 바꿨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 이걸 강조하는 게 좋다는 거야. 그죠?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고. 그지? 그리고 보충설명, dash 한 다음에 보충설명. They'll want to act immediately. 바로 행동하고 싶어질 걸, 이렇게 되는 거지. To obtain those certain goods. 응? 그러한 어떤 특정한, 그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바로 행동하고 싶어질 거라는 거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but when people believe a behavior is risky? 리스키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그런 접근법, 즉, 장점을 강조하는 그런 접근법이 doesn't work, 먹히지 않는다. They are already comfortable. 그들은 이미 좋아해. 이 표현은 기억하자. status quo 밑에 나와있지. 현 상태. 그죠? 그들은 현재 상태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편안해요. 따라서 the benefits of change. 바꿨을 때의 어떤 그런 이익이 별로 매력이 없어.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stop 시스템이 kicks in, 작동을 하는 거야. 정지 체계가 작동하는 거지, 중단 체계가. 자, 그랬을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instead, 장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we need to destabilize, 이렇게 하는 거야. stable 한 게 아니라 destabilize, de가 접두사로 들어가면은 안 좋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정되어 있던 걸 흐트러트려 보는 거야. 그래서 we need to destabilize the status quo 하면 현 상태를 어떻게, 그렇지,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emphasize 한 뭐야? 강조를 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바뀌지 않았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나쁜 일, 이거를 강조를 하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좀 먹힌다는 거지. 됐죠? 좋아진 일을 얘기할 게 아니라 나빠진 일을. 그죠? 자, Taking a risk is more appealing. 리스크를 거는 게 더 효과가 있을 땐 어떨 때 효과가 있냐? 사람들이 they are faced with a guaranteed loss야. 아주 보장되어 있는 손실이야. If they don't.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행동하지 않으면 손실이 그냥 딱 정해져 있어. 그냥 아예. 이러면은 사람들이 모험을 건다는 거야. 모험을 걸면서 바꾼다는 거지. The prospect of a certain loss. 여기서 certain은 해석을 확실한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지. 그래서 확실한 손실의 전망. 그지? 이것이 이게 주어고 brings the go system. 이것이 그 go system을 한 묶음으로 봐야 돼. 이 go system을 온라인상에다가 가져다 놓는다는 거지.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지. 이해가? stop system이 아니라 go system을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냐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그 행동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지. 그래서 perception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될 거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위험하다고 인지됐을 때는 손실을 강조하는 거. 그지? 그런 게 이제 좋다. 해가지고 정답이 이게 2번이 답이었던 그런 문제였지. 자, 됐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 41리.
요거는 ask가 있잖아. 우리가 ask가 묻다 하고 요청하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요청하다 뜻일 때는 내가 몇번 얘기한 것 같은데, ask for 이렇게 써야 돼. 아니면 ask A for B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ask 목적어 그다음 to 부정사. 그리고 이런 형태가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 이것만 요청하다지. 그 외에는 묻다야. 그럼 여기서 ask 한 다음에 요게 목적어일 테고, if 이하가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뭐뭐인지 아닌지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간접 의문, 맞죠? 사형식 문장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글로벌 매니지먼트 컨설턴트니까 국제 경영 컨설턴트인 케니치 오메라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If he could sense, 그는 감지할 수 있는지. 그죠? 자, if 절 안에 또 whether 간접 의문이 또 들어가 있지. 간접 의문문 안에 또 간접 의문이 또 들어가 있어. 어떤 회사가 whether a company is going to be successful, 성공할지, 그렇지 않을지, 그죠? 요거를 그가 감지할 수 있는지 내가 이제 물어봤단 말이지. Was there something he could smell or sense? 이래가지고 그가 냄새 맡거나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나? 그지? 그 다음에 그가 when he was in an organization, 어떤 조직 속에 있을 때, 그지? 그가 냄새 맡거나 감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 그리고 대시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뭐야? something이겠지. 듣 이하를 suggest, 암시해주는 뭔가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해가요? 이 회사가 위너가 될것 같다라는 걸 suggest해주는, 그지? 그런 뭔가가 있나? 이런 말이지. 그가 어떤 조직 속에 속해 있을 때. 자, he said yes. yes라고 답변을 하고, 그리고 덧붙이길. 자, 다운표를 쳤으니까 다운표 안에 것만 따로 따져보면 되겠지. 했던 말 그대로 옮겨준 거니까. If a company is not afraid to ask questions. 만약 어떤 기업이 질문하는 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또두 번째, if everyone asks questions. 모든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막 해. From, 그 다음에 to. From the CEO. 높게는 CEO부터 down to the office boy. 네? 사무실에서 심부름하는, 응? 그런 어떤, 그지? 소년의 이르기까지. 다들 그렇게 질문을 막 하는, 거리낌 없이 질문하는 이런 회사. 또 if 또 있네. If they ask questions like, 또 다음과 같은, like는 뭐뭐와 같으냐. 다음과 같은 질문이야. Why do we do it this way? 왜 우리가 그걸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와 같은 이런 질문들을 거리낌 없이 던지는 그런 회사. if 절이 세 개지. 그러면 then this company will succeed. 그러면 이런 기업은 성공할 거다. 따라서 the inquisitive mind. 이게 여기서 핵심 단어 아니야? inquisitive mind. inquisitive. 뭔가를 계속 물어보는, 호기심이 있는. 응? 뭔가를 자꾸 이런 묻는 정신. 이게 미래의 어떤 성공에 있어서의 핵심 요소다. 요 단어가 핵심 단어야. inquisitive mind.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경영 컨설턴트 케니치 오메의 언급을 인용을 했지. 그럼 이제 두 번째 달락으로 와서 this is approved야. 이 말을 누가 또 했냐면, 여러분 approve라고 하는 게 메아리치다 아니? 메아리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얘기했다는 거야. 누가 했냐? 이번에는 수잔 그린필드야. 이 사람은 영국의 과학자야. 이 사람도 응? 이 얘기를 했다는 거지. 자, 그녀는 투부정사해야 될 필요성을 confirmed, 확인시켜줬지. 자, 그럼 투부정사해야 되는 필요성, 이게 뭐냐면 old practices, 기존의 관행을.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question 같은 게 들어가야 돼. 아까 위에 질문을 던졌었잖아. 그럼 기존 관행에다가 의문을 던지는 그런 어떤 need가 들어가야 돼. 근데 question이나 ask가 아니라 그런 비슷한 거를 밑에서 찾는 거였단 말이야. 이해가요? 그래서 정답이 challenge였던 거지. 그러니까 기존 관념이나 기존의 어떤 관행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she wanted to deliver the message. 이런 메시지를 누구한테? budding.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young scientist. 젊은 과학자들한테. 그지?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지. 대신 관계대명사고.
아,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저기구나. 메시지의 내용이구나. 동격이네. The message하고 대절이 동격이네. 자, 대절 안에 거 보자. 주어 동사 또 판단하자. 대절 안에 거. 주어가 searching. 동사가 would be. Essentially, 뭐. 자, 그래서 대절 안에서는 이거야. Searching for the new possibilities with the inquisitive mind. 요번에도 inquisitive mind 나오지? 호기심이 가득한, 어? 뭔가를 자꾸 캐묻는 이런 어떤 정신을 갖고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would be essential to be successful.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는 거지. 그리고 and she said. 또 그녀가 하는 말이. 요거는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인용문이니까 했던 말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끝까지는 요 안에 것만 해석하면 되겠지. Never take, 요거. 일단 take for granted란 표현 모르면 익히잖아. 그렇지. 당연히 여기다 이 표현. 절대 어떤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Always question everything. 항상 모든 것에 의문을 품어라. Ask랑 question이랑 어감이 좀 다르다. Ask는 그냥 묻다고, question은 의심하라. 됐지? Always question old practices. 항상 오래된 관행을 의심하라. Look at the evidence. 증거를 살펴보고. And if you're not satisfied with it, 그 증거에 만족 못한다면, you can see an alternative. 뭘볼수 있다? 대안을 살펴볼 수 있는 거지, 대안을. You have to question out of date, the out of date ideas. Out of date.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계속 뭘 해야 돼? 의문을 품어야 된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뭐 그런 글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거 가지고 워크북 연습해 보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면 시험 문제 풀어봐. 반영 문제 풀어보는데.